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 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기사 하나 나오면서 우리 주주분들 되게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라이브에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제 라이브 못 들어오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제 밤 11시 반쯤에 딱 라이브 끝나자마자 영상을 한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HBM 3E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사고 있었는데, 지금 HBM 3E 대신에 HBM 4로 전략을 전환한다는 소식에 많은 주주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HBM 3E에 엔비디아 납품 실패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이 HBM4는 삼성전자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에서는 이 HBM4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과 이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향후의 대응 전략을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영상에다가 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삼성전자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 HBM 3E 잇는다, 차세대 HBM4로 승부 본다라면서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이거 제가 어제도 좀 읽어드렸는데, 금일은 이거 안 읽어보고 그냥 이대로 그냥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HBM 3E에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될 것으로 확실시가 된다라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자, 딱 실패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HBM3E 납품에 실패하고 HBM4로의 전환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매우 전략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HBM3E는 지금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의 납품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치만 이제 삼성전자는 HBM3E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 HBM4로 승부를 걸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 HBM4는 기존의 HBM3E보다 더 높은 대역폭, 더 낮은 전력 소모를 자랑하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내년에 이 HBM4를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HBM4가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모든 기술력은 뛰어나다, 1등이다. 하지만 제일 뒤처지는 게 HBM인데, 자, 삼성전자가 HBM4를 내년에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HBM 포함 모든 부분에서 SK하이닉스보다 우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금 한번 주도권을 확보할 중요한 기술적 전환점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결단력은 단기적인 손실을 좀 감수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어찌됐든 HBM4는요, HBM3E보다 기술적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기술에 집중을 함으로써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AMD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엔비디아 외에도 이 AMD와 인텔 등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넓은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HBM4는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3E 납품 실패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HBM4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전환과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여기서 자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도 많고 사실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계속 보유해야 되나라는 의심도 들고 걱정도 든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자 제가 그 걱정 확실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게끔 자 위에 연락처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169-8706번 럭키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이 삼성전자만의 포트폴리오 제가 구성해둔 거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자 앞으로 중장기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기재해놨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 기입해놨습니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주분들 삼성전자 보유하심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공유해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AM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사실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주분들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절친 AMD 차세대 AI 칩 내놨다. 위기의 삼성 HBM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찾아왔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기사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고전하던 삼성전자 HBM이 호재를 만났다.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최근 차세대 AI 가속기를 공개하면서다. 삼성전자는 AMD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만큼 새 활로를 통해서 HBM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HBM 큰손 미국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한다면 반전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AMD는 최근 새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다. 연말 양산을 시작해 내년 초 출하 예정이다. 자, HBM 언제 양산 시작해요? 내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겹경사예요. 이 정도면 주주님들. 지금 현재 6만 원대, 5만 원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주분들 걱정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또 뭐예요? 이렇게 차세대 AI 칩을 AMD가 출시했다라는 건 삼성전자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와의 납품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AMD는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MD 차세대 AI 칩은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 솔루션이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HBM 4는 이 AMD와의 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자, 이 HBM4 말고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안정화는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삼성전자는 향후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주주분들께 이 영상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HBM3E 납품 실패에 대한 걱정은 자, 단기적일 뿐이다. 그리고 HBM4와 AMD와의 협력은 사실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리더십은 여전히 어때요? 견고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계속 보유해도 정말 가치 있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저점 매수 타점이 언제인지 모르시는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자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브리핑을 좀 한번 해드리는데 신규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셔서 하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88,800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어땠어요? 흘렀습니다. 나는 진짜 이제는 이 삼성전자의 저점이 도대체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분들, 자, 혼자서 고민하시고 진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 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매수 타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7 옆에다가요, 금일 문자로 추가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당가가 75,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75,000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옆에다가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이 신규 매수 타점까지 명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애매한 시장에서 혼자서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도움 요청하시는 거 무료입니다. 주주님들 편하게 연락 주셔서 도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자금이 모자라다, 나는 원하는 타점에서 매수는 하고 싶은데, 물타기는 하고 싶은데, 내 자금으로는 물타기를 해도 평당가가 낮아지지 않을 걸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뭐예요? 복리식 매매죠. 자, 꾸준하게 3%에서 5% 무료로 단기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단기적인 종목들로 하여금 빠르게 자금 늘려서 내가 원하는 타점, 박 기자가 주는 타점에서 명확히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문자 복리라고 남겨주시면 복리식 매매 가능한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나도 입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실시간 정보 안내 드리는 텔레그램 무료 입장, 문자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텔레그램 입장까지도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만에 준비한 프로젝트 오픈합니다. 자, 예상 수익률은 후속주로서 100%에서 120%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종목이고요. 선착순으로 100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후속주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후속주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후속주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주주님들. 자, 제가 이렇게 복리식 매매 가능한 종목, 그리고 후속주 추천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절대 매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통하고 계신 주주분들 한분한분다 수익권이다라는 가정하에도 저는 항상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 타점을 드릴 거고, 자, 혹시나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하시는데 나는 분할 매도 말고 삼성전자 전량 매도 타점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른 타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완전한 수익 실현때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자금 늘려가시면서 삼성전자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RSI 지표와 MACD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로 나눠서 사실 우리가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들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보는 눈 기르시라고 제가 정리해둔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가시면 될것 같고, 이 지표 보는 자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종목 보유하심에 있어서 자,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손실 나도 멘징할 수 있고 멘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고 외출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